겉으로는 이제 반전하지만 명품 구입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마음고생이 시작되고 그럼요. 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실제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. 명품? 저도 예전에 카드값 메꾸려고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너무나 아끼던 그 명품 가방을 200만 원 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네. 다시 중급 명품샵에 가니까 뭐 40만 원 준다고. 200만 원을 샀는데? 200만 원을 샀는데. 아 근데 중국 명품샵에 팔면 그렇더라고. 결국 방송국에서 뭐 퀴즈 맞춰서 상품으로 그 명품 뼈다모 벨트랑 지갑을 받아서 근데 정말 새 거예요. 벨트에 스티커도 그대로 붙여져 있어요. 투명 스티커. 팔았는데 10만 원씩 쳐주더라고요. 맞아요. 네? 새 거를 완전 점 그냥 케이스도 싹 다 있고요. 그대로. 그래서 그냥 나 하지도 않을 거니까. 그래서 팔았어요. 팔았는데 나중에 사이트에 보니까 36만 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. 오. 야.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팠냐가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 뭐 유명 중고샵 같은 데 가서 매입을 맡기시면 그렇게밖에 못 받는 거고. 아. 자기가 직접 팔거나 아니면 위탁 같은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건 수수료가 네. 낮으니까 그렇게 팔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고 아. 예, 그다음 더 안전하게 이제 거래만 시키면 되니까 직접 판매하시는 거에 제일 나을 저 가진 게 좀 많은데 좀 어떻게 위탁 판매 예, 저렴하게 되겠습니다.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브랜드가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좀 쳐주는 브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도 중고샵에 다시 되파는 거잖아요. 네. 되팔 때 사러 오신 분들이 찾는 브랜드 위주로 받으세요.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그 브랜드가 있어요. 패션 브랜드인데 네. 한때 그 자물쇠 달린 가방이 너무너무 유행을 해서 10만 원대 되는 가방인데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. 맞아요. 가방이. 너무 무거워서 내가 쓰지 말아야 되겠다. 그래서 그거를 중고샵에 딱 내놨더니 정작 그 가방은 두 달도 안 썼는데 가까이 주고 사면 50만 원도 안 쳐주는 거예요. 아이고. 네. 그리고 정작 제가 이렇게 좀 오래돼가지고 좀 낡아서 그때 물어봤어요. 이 가방 어떻냐 하더니 그 가방은 한 60 더 받아요. 조금 더. 더 많이 써서 낡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그걸 사서 또 되팔아요. 되파는데 사러 오시는 분이 빼는 안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루이 뭐 있어요. 뭐 채널 있어요. 이러니까 대중들이 제일 원하는 브랜드는 내가 명품으로 팔 때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. 네. 오. 오.